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에 오래된 식당으로 저는 예, 한 들었거든요. 30년 됐어요. 30년. 네. 원래 토박이세요? 고래분이세요? 아, 저는 일로 시집을 온 거죠. 아, 시집 오시고 난 예. 다음에 30년. 그렇게 안 보이신데 시집을 일찍 가셨나 보다. 그죠? 제가 여기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굉장히 메뉴가 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 사실 산책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로쯔미 있어서 저는 꼭 가고 싶었습니다. 아, 어떻게 메로쯔미 그래요? 하시게 됐어요? 아, 저희들은 찜 종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저를 이걸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찜을 하시는 식당 하셨군요. 메로를 한번 해보라고 인기가 좋으니까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예, 주변에서도 왜냐하면 추천 많이 찜도 하더라고요. 좋지만 탕이 시원하니까 질이 그게 맛있어요. 그것도 먹어야겠어요. 근데 여기를 많이 추천하시는 메뉴가 뭐였냐면 숯불쟁이 비빔밥이었거든요. 예, 여기 저희들은 이제 숯불쟁이 나물 대표 나물로 선정이 돼가지고 구례를 대표하는 나물이 숯불쟁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봄에 나오는 게 숯불쟁이 나물이거든요. 예, 봄에. 입맛 땡기는 봄나물. 여기 오셔야지 드실 수 있는. 근데 비빔밥으로 하는데 여기 너무 예뻐요. 네, 거기가 세 꽃이는요? 가지가 들어있어요, 네네. 지금. 이제, 파란 나물, 이제, 묵나물, 이제, 생채. 생채까지. 와, 이거 비벼가지고 먹으면 봄을 완전 먹는 그런 기분이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음식도 저는 진짜 인상 깊은데, 사실 아까 제가 물을 먼저 마셨거든요. 근데 물맛이 독특해요. 아, 저희들은 가수원을 크게 하고 있어서, 가수원, 무슨 가수원? 감 가수원을 하고 있어서, 이른 봄에 작은 걸 따다가 덮어가지고 손님들 1년 내 해줘요. 그 농약 치지 않은 그때에 가장 먼저. 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입맛을 좀 돋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상큼하고 좀 돋우는 예, 느낌이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예, 손님들한테 해주고 있어요. 이런 세심한 또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또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